국내 사례입니까? 국내 네, 사례입니다. 오케이. 예, 국내 사례고 이제 뭐 밝히기가 어려워서 이제 대략적으로는 그랬는데요.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금융사 같은 경우에 되게 이제 그 가용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. 그래서 그렇죠. 올 플래시 스토리지보다는 하이브리드 스토리지, 기존의 전통적인 컨트롤을 선호를 하시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컨트롤러는 아니지만 볼륨 자체, 원본 볼륨 자체는 올 플래시로 구성을 하고 백업 볼륨은 하드디스크 비용을 고려해서 이렇게 구성하는 이러한 올 플래시 구성의 사례도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고요. 이런 유즈 케이스가 대부분 이제 금융사라든지 미션 크리티컬한 쪽에서는 오히려 전용 올 플래시 스토리지보다는 이런 올 플래시 어프로치를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게 아무래도 사실입니다. 이제 금융사에 있는 분들이 뭔가 안전, 돌다리도 두들겨 간다군요. 그렇죠. 예, 그런 맞습니다. 생각이 크니까요.